경유 가격 고공행진으로 경유 대란이 벌어지면서 단돈 10원이라도 저렴한 주유소로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현대 오일뱅크와 S오일은 지난 1분기에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성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한 주유소입니다.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17원으로 서울 내 최저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 가격보다 리터당 60원 이상 저렴합니다. 알뜰 주유소보다도 낮은 가격입니다. 8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다른 주유소도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유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저렴한 주유소에 발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차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동하는 거리가 너무 많아서 아무래도 유류비 부담이 좀 커서 아무래도 싼 주유소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쪽 만 가도 1,990원대가 이상이 넘어가니까 2,000원대에 되는 데도 있고, 근데 여기 보면 1,917원이잖아요. 훨씬 저렴하죠. 19일 기준 서울 450개 주유소 중 경유 최저가 상위 10곳을 보면 현대 오일뱅크와 S오일이 각각 4곳, 3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알뜰 주유소가 한 곳씩으로 체면 치레했습니다. 주유소 사업 선발주자인 SK와 GS는 도심 주요 요지에 위치한 주유소가 많다 보니 대체로 판매 가격이 비싼 반면 외곽 주유소 비율이 높은 현대 오일뱅크와 S오일은 박리담의 전략이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또한 후발주자로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렴한 가격을 지렛대로 삼아왔다는 분석입니다. 후발주자로서의 낙 PCR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격을 싸게 하는 거죠. 후발주자다 보니까 선발주자가 차지하고 있는 목 좋은 지역보다는 다소 외곽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임대료라든지 땅값 이런 것도 싸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일부 가격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결과 현대 오일뱅크는 올해 들어 내수 시장 점유율을 1%포인트 이상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S오일도 점유율을 소폭 높인 반면 SK와 GS는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조만간 현대 오일뱅크가 GS칼텍스를 제치고 시장 점유율 3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이는 하반기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는 현대 오일뱅크의 가치 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